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용암이 차오르는 타워에 오! 화산섬에 좌초돼서 용암이 올라온대요. 늦기 전에 화산을 정복하려는데요. 행운을 빌어요. 조니 놀란 표정으로 저도 뭔가를 받았어요. 저 물병은 올라가다 힘들면 먹으라는 거겠죠? 가자! 오, 이 밑에 오! 진짜 용암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빨리 가야지. 이거 이지라고 써있어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건 끝까지 못 올라갔지만 이번엔 용암이 올라오기 전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체크포인트 있다. 아, 그래서 이지인가? 좋은데? 아주 발판도 안전합니다. 근데 방금 친구가 떨어진 것 같지 않았어요? 빨리 이 화산섬에서 탈출합시다. 아래가 눈 아플 정도로 차오르고 있다. 앞으로 가야지. 오, 역시나 이지라고 적혀 있었던 것처럼 어렵진 않네요. 여기! 어몽어스로도 변할 수 있는 건가? 귀엽네. 오, 친구다. 우리 같이 가! 옆쪽으로 저 마법 카펫도 준 건가? 그러면 날아서 슝!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점프맵을 하나씩 올라갈 겁니다. 오! 어디서 떨어지는 거지? 아, 궁금하다. 그렇게 어려운 구간이 나온다는 건가? 조심해서 가면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뭐 회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두두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제가 하기에 어려웠던 구간은 없습니다. 그냥 점프하기가 어려웠을까? 여기 꼭꼭 밟고 가야지. 계속 올라가면 되겠죠? 뭐 생각보다 빨리 용암이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카운팅이 되니까 열심히 가봅시다. 이건 오! 피해서! 기부자! 저런 걸로 바뀌면 안 되지. 조심해서! 점프! 어디로 가지? 안 돼! 아,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질 수도 있군요. 아, 뭐야! 체크포인트로 다시 돌아왔잖아. 그렇군요. 오! 근데 기록이 아, 한 번 떨어지면 다시 기록을 세워주진 않나 봐요. 전 저기서 멈춘 걸까요? 이럴 수가. 친구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얘들아, 어디 있는 거니? 왜 혼자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지? 어, 보였다, 보였다, 보였다. 빨리 올라오라고. 너도 어디선가 떨어졌구나. 다시 재생성된 걸 보니까 어디선가 실수를 한 거군. 그래, 발이 미끄러질 수도 있지. 제 손이 미끄러워서 캐릭터를 용암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올라가주지. 오, 얼굴도 바꿀 수 있나 보다. 제 꼭 캐릭터 가면이라 얼굴 표정을 바꿔도 표정이 바뀌지 않는답니다. 점프! 오, 올라가자. 이쪽이야! 계속 발판이 둥그렇게 나와있어서 구불구불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어, 여긴 밟고? 이쪽으로! 그렇지! 좋아! 초 안 가니까 뭔가 멈춰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겠죠? 이지였으니까 금방 끝낼 거야. 가자고! 끝까지 올라가야지. 오! 그래도 용암은 계속 차오르고 시간만 안 가는 거지. 저는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 타워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어떤 걸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용암이 차오르는 타워를 선택했습니다. 절대 쉬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고 살짝 그런 것도 있어요. 오, 이번엔 발판이 좀 멀었잖아. 이런 구간도 있군요. 어, 여기도 표정이다. 오,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어렵진 않아요. 발판이 엄청 넓은 거 보이시죠? 얇은 발판도 없고 안 돼! 얇은 발판이 없다고. 거기서 왜 빠지는 거야. 이럴 수가. 그렇지만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좀 더 주의해서 가겠습니다. 안 떨어질 것 같았던 아이고 타워에서 큰일이다. 사다리에서도 떨어졌어. 그럴 수도 있지. 오, 친구야, 우리 같이 갈까? 여기 올라갈 때 누굴 밟고 올라가야 할까요? 일단 물을 먹으면서 점프 점프 나를 올려줘. 가보자! 어어어! 어, 어.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나? 이제 반대편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물을 받고 올라왔다. 고마워 친구야. 내가 먼저 갈게. 너도 얼른 올라오라고. 뒤쪽에서는 블럭으로 막혀 있어서 점프도 안 되고 회오리 점프도 안 되고 어떻게 지나오나 했더니 친구와 함께 점프를 해서 넘어왔습니다. 뭔가 물을 먹어서 기운이 났을까요? 저는 지나왔으니까 어서 갑시다. 여기 한 줄짜리 길도 해놓고 옆에 넓은 길도 있어요. 하지만 빨리 올라가야 하니까 지름길 같은 곳으로 아이고 가겠습니다. 가자. 오, 발판 돌아가는 줄 알았네. 멈춰있네요. 오, 여전히 올라오고 있군. 오, 생각보다 멀리 있나 본데?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할까요? 가보자. 여기는 문제 없지. 이렇게 넓게 안전하게 발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면 선물이 있을까? 구조용 헬기가 있진 않을까요? 가보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앞쪽으로 가면 되겠죠? 아무래도 올라가야 하니까 이쪽이 맞을 거야. 체크포인트! 맞다. 뭐 날개 달고도 밟았나?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쪽이에요. 좋아. 여러분, 재밌게 하는 점프맵 있으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도전해보겠습니다. 여기! 젠모타랑 금모타는 거의 반 포기 상태야. 그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깨는 거야? 계속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땐 이런 쉬운 타워에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거지. 여기선 떨어지지 않을 테다. 방금 떨어졌던 건 다 비밀로 해요. 한 세 번 떨어졌나? 전혀 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떨어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머니까 빠지겠지? 그래, 점프하면서 가는 거야. 여긴 한 번에 갈 수 있다. 제 보폭으로도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좋아. 여기 저게 초가 안 가니까 제가 다시 리셋해서 할까 하다가 올라가는 김에 그냥 끝까지 올라가기로 했어요.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왔을까? 체크포인트 가는 거야. 떨어지지 않으면 돼. 대각선으로. 오, 조심해서. 빙글빙글. 이런 데 좀 무서운가? 약간 촘촘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떨어진 곳에 기록이 멈춰있고 저 끝까지 올라가면 보물상자가 있는 걸 보니 뭔가 안 돼! 있나봐요. 이게 뭐야. 다리가 바뀌었잖아. 큰일이다. 요 다리로도 잘 갈 수 있을까요? 안 돼! 내 다리를 돌려줘! 이게 뭐야. 이런 꼬꼬다리로 그래도 갈 수 있겠지? 위쪽으로 가야겠다. 뭔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거의 다 온 거였으면 좋겠다. 요 다리로 계속 점프맵을 하긴 조금 미안하니까. 그래도 멈출 수 없다! 밑에선 용암이 여기 뭐야. 차오르고 있으니까 표정인가 보다. 이쪽에. 아, 그렇군요. 길이 막혀있는 줄 알았어. 아니면 끝까지 와서 포탈처럼 연결된 곳인 줄 알았더니 이건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이쪽이다. 좋아. 점프 가는 거야. 멀리. 이건 모양만 이렇지 가는 건 똑같군요. 아, 저기에 닿다니. 이럴 수가. 빨리 올라가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길이 아주 멉니다. 이쪽으로 점프 가는 거야. 여기 넘어가서. 어디야.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벽 색깔이 다 똑같으니까 얼만큼 올라온지도 잘 모르겠어요. 꽤 높이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어디야. 용암이 계속 밑에 비슷하게 차 있으니까 높이가 가늠이 안 되는데. 일단 갑시다. 끝이 있겠죠.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여긴 한 번에 지나가고 이 다리도 얼른 박아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떨어져야 하지만 전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떨어졌으니까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지. 저는 갈 겁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저 위쪽인가 보다. 위쪽에 다리 있으니까 사다리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자. 한 번에 여긴 한 번에 안 뛰어질 것 같아. 체크 포인트를 꼭꼭 밟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이 위쪽도 이 둥그런 발판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보자고. 안 떨어지게 조심해서. 넓어서 사실 잘 떨어질 수 없는 점프맵인데 제가 그만 실수로 떨어졌네요. 이런 건 한 단번에 통과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닿았다. 저기가 끝이 아닐까요? 선물을 드디어 받을 수 있겠다. 마지막 다리만 건너주면 도착. 여기는 체크포인트 어딨어요? 옷 갈아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여긴 그네에 앉아보자. 안 앉아줘. 이럴 수가. 안 태워주는 거냐고. 이 럭키블럭에서 얻을 수 있나? 이쪽? 왜 뜨거워 보이지? 탈출했는데 다 뜨거워 보여요. 예! 다 올라왔다. 용암이 올라오기 전에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햄버거다. 암냠냠. 좋아. 올라오느라 힘들었다고. 이 위쪽에 올라가서 제 다리를 돌려주시겠습니까? 어떡하지? 일단 햄버거는 마저 먹고. 이거 뭐야. 카페트인 줄 알았는데 밥이 쉬었냐고. 이거 물도 좀 마시고. 저기 미끄럼틀 있구나. 저거 타러 가면 되겠다. 다시 건너가서 여기. 에이 떨어졌다. 안돼. 밑에 용암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영차. 자 셋 둘 하나. 오 빠졌다. 제 다리가 다시 생겼군요. 좋아. 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용암이 차오르는 타워에 도전해봤어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한 번씩 눌러주고 가.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